앨리스 닮았? 정화 열성을 얻었습니다. 의심 캐틀벨 운동하는 대주교 순교 후회 강타 하나 날먹하긴 했다. 자는 상태로 집에 보내자. 자면서 움직인다. 억폭. 아, 잘못 들었다. 라가블리니가 몽유병에 아 해봐 단주. 팽이, 돈독, 연민, 침식. 슬더스 불살 루트입니다. 후회 경건한 만큼 열성을 얻고 열성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이미 하나 죽여버렸어. 괜찮아, 한 마리 있으면 해골도 이해할 거야. 열성이 딜 증가합니다. 1당 10%. 가디언도 집에 가서 거대한 상자 이 카드를 뽑을 때 에너지를 잃습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손패 있는 카드에 비용을 합한 만큼 반복합니다. 코스트가 워낙 초라해서
대재앙은 못을 거하고 공중부양 알개사기 불가침을 얻습니다. 괜찮은 게 없네. 드리퍼 승선 2니까 드리퍼 해도 되지 않을까? 상점 너무 멀리 있다. 부패 죽어야 되는데. 셋. 적에게 방어도가 있으면 열성 10을 아니 20을 얻습니다. 무르망치 고수 타격 집에 간다. 순교 상태 이상 카드를 뽑을 때마다 열성을 얻습니다. 이거는 드로우도 많이 잡아보고 효과가 너무 구려. 열성 한 장당 덴뻥 10%입니다. 피가 너무 없는데 방공호 방어도를 12 얻습니다. 상대방도 없습니다. 12는 너무 만수. 캐틀벨을 달라고? 미쳤구만. 3스택인데 이거 완전 양심 어디가냐. 거방 상대와 똑같은 방어도를 얻습니다. 망모루 거방
보조 72딜. 미소 짓는다면 현혹, 후회, 광신. 광신도 괜찮아 보이고. 후회도 괜찮아 보이고. 아닌가, 둘 다 넣지 말까? 지금 고조 많이 쓰는 게 중요하잖아. 다른 건 모르겠고 저주나 빨랑 집었으면 좋겠네. 공중부양이 돈은 많이 들지만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 보존된다는 것도 진짜 좋고. 되게 메뉴의 카드 3장 중 가장 높은 비용의 카드와 같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팽이라서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근데 공중부양 하나밖에 없어 이득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아니네. 팽이라서 개꿀이네. 이번엔 금화 말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없잖아. 승천 낮아가지고 그 시기도 없어. 등반자의 골칫거리 없어. 방어도를 65 얻습니다. 이게 카드지. 사기 카드 공중부양. 무력과시로 공중부양 올리면은 48딜. 48딜이면은 너무 약한데. 안 쓸래. 금강저까지? 영체방어 막. 마트루시카. 팽이 돌려대니까 몸부림은 좀 그래. 망보루 보조 단주 서순인가? 어느 게 순서고 어느 게 서순이지? 11조가 붙어있는데 11조는 에너지 1당 1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침식 들어오다 들어오. 아니, 타수 언제 지우냐? 카드풀에 포스트 챙겨주는 카드가 꽤 많아서 드루 땡겨서 얇게 가져가는 게 더 쓰기 편하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생기 생기 강화면은 0코스트의 열성팔 사김 룬귀라미드 룬피팽이 룬피팽이라니 무슨 끔찍한. 팽이 있으니까 건별 집중. 디펙트보다 좋은 것 같네요. 상점 돌면서 가면으로 덱 좀 지우자. 팽이 돌리고 싶다. 아, 협동이 도망가네. 한 마리씩 잡,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네. 광기? 광기팽이? 교회 금고 같은 거 광기 걸리면은 개꿀인데. 경건함이 상대 체력보다 높으면 전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프리즘 실험. 허허.
공중부양 있으니까 잡을 수 있겠지. 단죄. 고조를 뽑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시계 만다. 휴. 실력해. 공중부명. 영액 비밀 장소 후회각인데 이거. 에서 생기 강화하고 야 포션 5개나. 아이 무서워. 단주? 고주? 아우.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 어? 이거 팽이라서 개이 득일 것 같은데. 보랏빛 불의 정령. 쓸데없는 타격이나 하나 주면 되겠지? 타격 하나 더 지우자. 팽이 방해하는 카드 더 있나? 더 없지? 단주에? 단주에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단주에는 파멸의 예언이랑 같이 쓰면 될 것 같아. 항아리 병요정 파워 도박꾼 나 나 몸풀기 사갈까? 인공물 몸풀기로
아이고. 비축은 소멸이 안 됐으면은 잘가 드라스야. 아 뭐야, 아직 안 끝났어. 끝난 척 하지 마. 도넛이 널 버렸어. 호구세도 2패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파멸의 예언. 이거 강하면 어떡해. 이 고스트를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지금은 팽이가 제일 중요하지. 286골드 딱 돈이네. 팽이가 제일 중요하지 지금. 아 근데 어차피 저거 안 되잖아. 상태 이상 때문에. 네, 물론 통화 변경으로 상태 이상 지우면 되긴 된다. 부상이면은 바로 집에 보낼 수 있죠. 엔트로피 상황가? 이럴 거면 가마솥 왜 사냐? 아까 심장 첫 한 킬. 아이. 빌어볼 상태죠. 창 먼저 집에 갔어. 너 집에 가. 모금함. 아 지금 나오면 어디다 쓰냐고. 매전 투종료 시 80골드가 될 때까지 골드를 얻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이거 몸풀기 요거랑 같이 쓰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 턴 시작 시 골드의 5%를 잃고 열성과 경건함을 얻습니다. 열성을 소모할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요거 할래. 변규정 버릴까?
변효성 못 버리겠네. 평유정 상향 먹기 전이라서 졸라 구려. 잠깐만. 망모르거방 통화 변경으로 일단 부상부터 지워야 되니까. 심장도 집에 가는데 왜 나만? 아, 요정은 인간사입니다. 너 집에 못 가. 남아서 일해. 열성을 소모할 때 방어도 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도로 열성 올린 다음에 강타로 열성 빼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심장 허접해. 잘가. 안녕. 달력속이 이성봐. 집에 가는 애 때리네. 왜 집에 가는 애 뒤통수를 때려? 아, 이거는 포션이 살렸다. 아까 1승 턴에서 첫 턴에 집에 보냈습니다.